네, 여기가 바로 SM 밑에 버스 터미널에 빅토리 라이너 바로 옆에 클락공항으로 가는 셔틀을 여기서 탈 수 있습니다. 500페소에 클락공항까지 내려다주죠. 그리고 앙길레스로 가시는 분은 다우터미널까지 가시면 다우터미널에 역시 내려줍니다. 바교에서 출발해서 클락공항 도착하고 내릴 사람 내리고 그 다음에 앙길레스 다우터미널로 가는 거죠. 여기 이 나라 UV 익스프레스라는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내려가죠. 조금 자리가 좁긴 해도 불편하긴 해도 뭐 어쩔 수 없죠. 500페소니까 싼 맛에 타고 가는 거죠. 네, 싼 맛에 이걸 타고 가겠습니다. 그래요, 남지.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전부 다 찼어요. 꽉 찼어요. 꽉 차가지고 공간이 없어요. 공간이. 이게 15인승인데 짐이고 사람이고 처음서 가네요. 지금 안에 12명 꽉 탔어요. 맨 앞에 운전사 빼고 2명, 그 다음에 3명, 5명, 8명, 11명, 14명. 14명이네요. 운전사 포함해서 15인승이니까. 그 하이에스 토요타 하이에스 차가 꽉 찼어요. 인당 500페소씩 클락 에어포트로 곧 출발합니다. 시간은 6시 출발인데 지금 시각이 6시 30분이 다 돼가요. 곧 출발하겠죠? 필리핀 타임. 자, 이렇게 짐이고 사람이고 전부 다 탔어요. 이렇게 물론 제 짐이긴 하지만 꼼짝도 못할 그런 공간 활용을 치밀하게 다 해서 짐을 다 실었어요.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끔 꽉 찼어요. 이 숨쉬는 요 위쪽에 상체 위쪽에 요 공간만 남아있지 바닥은 거의 가방이나 짐으로 다 차버렸네요. 네, 전부 현지 사람이고 저만 한국 사람이에요. 클락 공항이나 혹은 앙겔레스 터미널로 다우 터미널로 가는 여행객들입니다. 오, 뒤를 볼까요? 제가 맨 뒷자리라서 뒤 풍경이 보이네요. 네. 이제 곧 가겠죠? 30분이 넘었으니까. 6시 출발인데 고속도로를 가니까 생각으로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. 한 10시, 10시 반? 네, 그 정도 되면 앙겔레스 옆에 클락 공항으로 도착했네요.